땅에 대략 1경에서 2경 마리 정도가 살고 있으며 자신의 몸무게 역시 빨토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어. 무자 와서 맨 토마토 펀스리 팔렸나요? 어? 뭐야? 네? 누구세요? 저 중고 카페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 중고 카페? 무슨 말이지? 헐, 대박. 이 사람 설마 5년 전에 올린 글 보고 이제 연락한 거야? 이야, 정신없네. 저 그 글 5년 전에 올린 건데. 아, 헐, 죄송요. 문자 쓰다가 잠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에? 무슨 여행을 갔길래 문자 하나 보내는데 5년이나 걸려? 이상한 사람이네. 혹시 팔렸나요? 아, 잠깐만요. 그때 안 팔려가지고 어디 넣어뒀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먼지. 아직 안 팔렸어요. 으, 대박. 저한테 파세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작동이 될까 모르겠네. 이거 방전된 채로 오래 있어서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취미가 핸드폰 수집이라서 작동 여부는 상관없어요. 작동도 안 하는 핸드폰을 수집한다고? 진짜 독특한 사람이네. 아, 네. 5만원이라고 써드셨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 아니에요. 어차피 안 쓰던 거라 그냥 택배 착불로 해가지고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헐, 대박. 아, 근데 그래도 무료로 받긴 좀 그렇고 교환하시죠? 제가 여행 다닐 때 쓰던 중고 시계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 시계? 어, 그럼 나도 좋지. 어, 감사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 웬 택배지? 아, 이거 그 사람한테 온 거구나. 어디 한번 열어볼까? 헐, 스마트워치네? 우와,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는데? 이게 중고라고? 어? 편지도 있다. 덕분에 오래전에 사라진 브랜드의 핸드폰을 구했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인데 너무 고마워서. 제가 쓰던 거지만 잘 쓰길 바랄게요. 사용법은 어렵지 않으니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어? 토마토 컴퍼니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스마트폰 제조회사인데 이 사람 뭐야? 어디 딴 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말하네. 야, 멋진데? 이거 근데 어떻게 쓰는 거지? 오, 현재 연도가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어? 여행 시간을 설정하라고? 무슨 말이지? 다이얼을 돌리라고? 아, 여기 옆에 다이얼이 있구나. 100년? 560년? 1000년? 15000년? 뭐야? 뭔 시계 설정이래? 어? 과거, 미래? 뭐지? 응, 과거. 어! 어, 뭐야? 나 방금 집에 있었는데?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어! 그, 맘먹었어! 이거 타임머신이었어? 다시! 15000년 앞으로! 와, 아, 조금만 늦었으면 발표 죽을 뻔했네. 어이구, 어휴. 이 사람이 말했던 여행이 시간 여행이었구나. 왜 이런 엄청난 걸 나한테 준 거지? 와, 시간 여행이란 게 진짜 가능한 거였구나. 가만있어 봐. 이거 잘만 사용하면 대박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미래에 가서 내 아내 될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와?
아니야. 과거로 가서 입을 킥했던 내 흑역사들을 다 지우고 오는 거야. 아, 그래.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일 이 시간에 로또 추첨하잖아. 그럼 24시간 뒤로 가서 로또 번호를 확인하고 오는 거야. 대박! 자, 시간을 하루로 조정하고 미래. 뭐야? 미래로 온 거 맞나? 아, 그래. TV 켜봐야겠다. 제721회 토마토 로또 당첨 번호는 10, 22, 잠깐만. 33, 38, 42입니다. 당첨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이 번호로 복권을 사는 거야. 하루 과거. 미쳤다. 떨려. 드디어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빨리 로또 사러 가야지. 아, 그래. 똑같은 번호로 10장. 이거면 됐어. 나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저 타임폴리스입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방금 복권 사셨죠? 네, 맞는데요?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아하이, 알만한 분이 이러시네. 시간여행 중엔 단순 관광만 가능하지. 이렇게 미래를 바꾸는 행동은 불법인 거 모르십니까? 에? 불법이라고요? 에? 진짜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자, 시간여행 면허증 좀 보이십시오. 면허증이요? 잠시만요. 여기요. 아니, 운전면허증 말고요. 시간여행 면허증. 설마 무면허 시간여행자 아니죠?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 뭐야.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손목에 차고 계신 시간여행기 좀 보여주십시오. 일련 번호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요. 네, 자. 자, 받으시고. 본부. 2017년 10월 14일 대한민국에서 시간여행 수배자 김철수를 발견했다. 즉시 체포하겠다.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제 게 아니거든요. 침착해, 김철수. 일단 그 손에 든 무기부터 내놔. 네? 무기요? 아, 이거 합파먹고 남은 막대기인데? 본부. 김철수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빨리 병력지원 바른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겠어. 너무 멀리 가는 건 위험한 것 같고. 그래, 조선시대로 가자. 아이고, 피곤해라. 야, 덕배야. 네, 형님. 나는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이따 당직사가 순찰오거든. 그때 깨워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저만 믿고 쉬십시오. 형님. 일어나보십시오. 뭐야? 당직사가 벌써 왔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에? 이상한 사람? 저 생긴 건 분명 조선 사람 같은데 입고 있는 게 조선 복장도 아니고 오랑캐 복장도 아니고 이상한 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 군사 지역에 군인 말고 민간이 들어오는 게 말이 돼? 일단 잡자.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쏘지 마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잡았다. 시계에 맞았구나. 아, 죽는 줄. 아, 여기도 안 되겠다. 빨리 다시 돌아가자. 잠깐만. 이거 설마 고장 난 거야? 시간이 안 바뀌어. 1116년?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 저거 움직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너 창이랑 포승주 가져왔지? 저놈 잡아가지고 무관님께 데려가자. 아씨, 타임폴리스인가 뭔가 피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젠 경찰들한테 잡히게 생겼네. 아, 어쩌지? 과거든 미래든 어디론가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가 살았지? 그래, 과거로 가는 거야. 아이고, 아, 여기 어디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전데요?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죄송합니다.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아니, 기침 한번 했다고 날 죽인다고요?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안돼! 안돼! 와, 역시 미래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구나. 아, 배고파. 아,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아, 뭐라도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 주머니 아무것도 없고. 아, 야, 이거 1000년이 지났는데도 토마토 은행이 아직도 있네. 어? 가만 있어봐. 토마토 은행 계좌에 몇천 원 정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 아, 혹시 모르니까 그거라도 확인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통장이나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계좌 확인이 가능할까요? 통장이요?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계좌 확인은 여기 홍채인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까이에 눈을 대주세요. 계좌에 500원이 있네요. 아, 혹시나 했는데 500원뿐이구나. 근데 지난 1000년간 인출을 안 하셔서 이자가 1조 2천억이 있으세요. 인출해드릴까요? 에? 1조요?